시선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. 네, 오늘 1001-6 자동사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게임을 하다 보니까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클리어하는 방법을 찾았어요.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캐릭 세팅은 초월의 미나, 내력의 미코, 불굴의 라일입니다.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장비일 것 같아요. 그 수도로 하는 캐릭은 하나도 없습니다. 추콜, 늦방, 육강, 그 다음에 일반, 묘목, 용반, 그 다음에 파괴자의 초월 보조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령의 미코는 초활, 그 다음에 늦방, 육강짜리, 그 다음에 일반 묘목, 그 다음에 오팔반지, 그 다음에 파괴자의 보조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자, 불굴의 라일은 대척자의 초월검 6강, 그 다음에 늦방 6강, 요모, 그 다음에 용반, 그 다음에 보주,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자, 게임을 하실 때 공광탱을 구매를 해주셔야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친구가 없으시면, 친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, 좀 보스 쪽에서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 친구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친구가 없으시면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 이 덱의 구성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, 어차피 미나 외에는 몬스터들한테 데미지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. 그리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, 미나가 공격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이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방어형 캐릭터하고 지원형 캐릭터를,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. 미코하고 라엘이 시간을 끌어주고요. 그 다음에 미나가 이제 몬스터들하고 보스를 잡는 방식의 그런 컨셉으로 짜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그냥 힐을 한번 주고 미나로 바꿔줘서 게임을 진행을 할까도 좀 생각이 되지만, 그래도 과연 이게 완벽하게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클리어가 되는지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, 제 생각은. 그래서 건들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미나 좋은 것 같네.
모험 거의 원탑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기존 모험에서는 로아노가 좋은데, 이제 분열자 지역 쪽은 확실히 미나가 없으면 클리어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이제 단가에 킬에 안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미나까지 해서 그러니까 미나를 잘 세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특히 과금 안 하시는 분들은 미나에 좀 약간 올인 투자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미나 세팅은 두 개는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. 라엘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. 그래도 아마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클리어가 될 겁니다. 아, 충분히 사용했네요.
방금 불안하긴 했는데, 네, 잘 넘어가네요. 클리어를 했습니다. 네,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무실 때 자동 사냥을 켜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친구가 없으시면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친구 있으면 제가 해보니까 실패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천공에서 1-6도 클리어가 가능하십니다. 네,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